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 오토살롱에서 지금 첫 1일차에 지금 저는 4일 중에서 1일차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재밌는 거 즐기시기 바라면서 많은 것을 보시고 많은 것을 듣고 최대한 많은 신체 접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거 여기 뒤에 오토살롱에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오토살롱을 중계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오토살롱은 저 처음이에요. 되게 의아하시겠지만 한 번도 오토살롱을 와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2019 오토살롱 위크 행사 부스가 되게 많아요. 이 많은 곳을 간단하게 돌아봅시다. 이거는 아직 저희 네오테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두바이 쪽이 요청으로 이렇게 오프로드 숍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오테크도 멋진 오프로드 제품들을 조만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쪽은 GRBS 부스가 있고요. 경쟁사지만 저희는 언제나 경쟁사를 응원합니다. 요즘 되게 레이스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브루라이드 케미컬 회사 부스입니다. 내가 어제 이 차 여기서 차량 저도 전시하는 것 때문에 이걸 썼었는데 만능 세척제 짤딱하지더라고. 이쪽 뒤에는 베이직 퍼포먼스 튜닝샵에서, 용인에 있는 베이직 퍼포먼스에서 부스를 들어왔어요. 튜닝샵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토살롱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경기차도 있고, 베이직 퍼포먼스는 올린즈 제품을 또 굉장히 잘 팔고 있고, KW도 엄청 많이 팔고, 역시 저희 네오테크 제품도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뒤에는 글라스브로. 옆에 왜 이리 시끄럽냐. 제가 좋아하는 하버캠프다. 이 사람 대박. 지금 인파 보여, 인파? 들어갈 수가 없어. 엄청난 인파입니다. 이쪽은 또 역시나 저희 레이스에 요즘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신 킥스 레이싱. 행사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빨리 와야겠다. 50% 할인. 네, 벨로스터 차였습니다. 멋있는데? 벨로스터 소개 간단하게 가면, 네오테크. 캔오토는 저희 네오테크 제품을 홍콩에서 유통하고 있는 유통회사이고요. 그 위에 앤서, 네오테크의 고급 브랜드죠. 그리고 네오테크의 커스텀 브랜드 펜타존이 있고요. 저희 호주의 브랜드 쇼크웍스가 있습니다. 네오테크 6피스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롤케이지가 차려 있어요. 헬멧도 있네. 에이드로 바디킷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저의 스폰서들 로직 모터스포츠, ECU 매핑이죠, 아사 휠, YK 브로 커스텀, BMC 에어필터, 타버캠프 썬팅. 여기 지금 사람 봐봐. 우와, 이게 지금 메인 쇼카.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에이드로의 스타렉스 바디킷이에요. 와, 우주에서 왔다. 이 차는 특이하게도 레카야. 이제 예쁜 레카 타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구 너무 좋은 것 같아. 당신의 즐거움을 튜닝하라. M2 퍼포먼스 카마로. M2 퍼포먼스의 차저킷 골라 배기. 저건 오토라인. 검아웃 차량도 돼 있고. 레카로에서 들어왔어요. 레카로식 자동차 인테리어의 완성인데, 이쪽은 미니부스도 있고요. 지금 누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멋진 아저씨. 이거 마이크. 생방인가요? 아, 생방 아니에요. 먹방. 네오테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CJ 슈퍼레이스 미니 챌린지 나가고 있는 드라이버 김경승이라고 합니다. 저기 벤로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트는 레카로. 여기 더스티커 사장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예인. 수고하세요. 네. 와, 여기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야. 올드카. 이 차 대박. 88년식 E28, O28 IE입니다. 대박이야. 우와. 나 이거 대박이다. 합니다. 차 팔아요. 얼마예요? 몰라. 모르겠네. 얼마에 사실래요? 경매가. 네, 경매가. 3,000부터 시작. 우와. 98년식. 연식이 좋네? 와. 폴 스미스 씨가 와서 사인해주고 갔어요. 우와, 친필 사인. 와, 소름 돋았어. 자, 이쪽은 아드레날린 행사한다. 17,500원이 10,000원, 12,900원이 7,000원. 오늘 나머지 팀원들 시합 갔죠? 네, 지금 다 언더백 가셔가지고. 네, 혼자 와 있는가요? 아니요, 저랑. 안녕하세요. 못 봤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트 에너지 막내 원규라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럼 이따 또 뵙겠습니다. 멋지게. 시트 봐봐. 대박. 시트 대박. 335i? 아까 지나가 봤는데 이 차 되게 괜찮아. 되게 아늑해 보여, 시트가. 이거도 아까 되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가족과 함께. 나는 여기 타고 애들은 여기 태우고. 애가 없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인데? 이거 유튜브 데저트 이글의 데쿱. 데저트 이글이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아니, 라이브인가요?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데저트 이글. 짧게 끊어줘야 돼요. 우리 다 돌아야 돼.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 오토살롱에서 지금 첫 1일차에 지금 저는 4일 중에서 1일차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재밌는 거 즐기시기 바라면서 많은 것을 보시고 많은 것을 듣고 최대한 많은 신체 접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은 현장 판매하고 있는 한정판 티셔츠. 아, 3개 남았어. 3개 빨리 와. 자, 이쪽은 또 TMC. 이거 멋있다. 에어쇼바. 들썩들썩. 레트로 스탠스인데. 오, 이거 알피나. 진짜 알피나야. 이건 아는 차예요. 광구라 스탠스. 자, 여기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 한 2주 전에 엄청 많이 탔던 그 벨로스터다.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 함께 네오테크는 브레이크 그리고 서스펜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디고 부스예요. KW와 ST를 하고 있는 소닉의 부스입니다. 썬팅 부스들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 자, ERC 레이스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참가제죠. 스토커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용인의 GHP에서 팀 스포츠 라피드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파르코 부스예요. 역시 스파르코는 이런 행사를 많이 참여한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스파르코 부스는 레이싱 거리 없는데 사람이 붐벼. 자, 드리프트 젠쿱과 레디컬 그릿 모터스포츠의 벨로스터 아주 자동차 대학의 부스. 무시무시한 드리프트카. 타각 돌아간 거 봐. 라지에이터가 뒤에 있어. 혹시 이런 차들이 오토살롱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JB 오토웍스의 MX5. 여기서 오늘 가장 많은 차가 차종으로 보면 벨로스터 앤 MX5 그리고 아까 SRT. 와, 여기서부터 진짜 멋진 차들 있다. 오프로드 모터스. 야, 이거 보여? 와, 진짜 차 나왔다. 진짜 차. 옛날에는 모터쇼 오면 이런 차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이런 차 처음 봤어요. 드래그차. 이것도 프로 드래그차. 드래그차들이 다시 흥행하면 좋겠다. 이거도 드래그차. 세대 있네, 세대. 원티드 레이싱 팀. 여기는 라라 클래식 부스입니다. 정말 클래식 카들이, 아름다운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난 클래식 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에스페로. 완전 깨끗해. 세라이트야. 와, 여기서부터 진짜 캠핑카가 되어 있네, 캠핑카. 차 뒤에 실리는 거야. 렉스턴 스포츠에. 벌써 판매도 됐어. 오늘이 첫날인데. 여기 오면 이 캠핑카 부스를 한번 꼭 와야겠다. 절반, 3분의 1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네본도 굉장히 크게 부스를 차렸어요. 스네본은 아시다시피 되게 명품 공구죠. 또 세차 문화공간 워시올릭에서도 부스를 들어왔는데, 워시올릭 가면 세차장에서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를 차려버렸어요. 이따가 정말 좋은 문화 공간 같아요, 워시올릭. 여기도 세차용품 맥과이어스에서 부스를 차렸고요. 이건 뭐 하는 거지? 예, 이거 봐. 장난감 차야. 사람이 움직여. 사람 손. 사람 손이 움직여. 우와. 이렇게 자동차 직접 전시 이런 것뿐 아니라 이렇게 툴을 하고 있는 툴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청소기 오스, 스프링 탈착기, 뭐 프레스, 디스크 연마기, 광택기, 주유소 세차기. 좀 다양한 게 있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 자동차 이외에 이런 툴 쪽들은 실제 여기에서 되게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목격이 돼요. HSD의 부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